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아름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정말 어려우셨죠, 그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 좀더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마도 푸시면서 아, 좀 까다롭다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2번, 15번, 17, 그리고 19, 20 이렇게 총 5개의 문제가 약간 상위 랭킹에 좀 올라와 있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로서. 근데 이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좀 내 공부가 덜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또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최근 등장했던 세계사 시험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총평은 또 따로 찍을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해설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전체 문항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 문항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보자면 이게 포인트예요. 생각을 깊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생각을 깊게 하는 문제, 즉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냐 말았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자. 자,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일반 문제는 평이했죠, 그죠? 늘 나오던 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고대 수메르인이라고 했고요. 수메르인이면 아, 여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용에 쐐기 문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우루카기나라고 했는데 약간 우르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죠? 여긴 메소포타미아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60진법과 태음력이 되겠죠. 자, 1번 파르테노 신전, 여기는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이고요. 자, 2번 이집트 문명, 4번 인더스 문명, 자, 5번은 중국 황허 문명, 즉 중국 문명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여러분 2번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자, 오답률 베스트의 현재 2위 문제가 2번이거든요. 자, 물론 나중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원래 2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번 시험 역시나 약간 허를 찌르는 것 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볼게요. 자,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이 사건을 셈이 얘기해 주면 아 이거였어 라고 말하실 거예요. 즉 가사건이 뭐고 나사건이 뭔지를 분석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쌤이 설명해 주면 아 그거였구나 하실 텐데 그게 왜 이 사건이 되는지 이 사건이 왜 그건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저 나폴레옹이 나온 거예요. 그럼 프랑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서유럽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퍼뜨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어요. 자, 여기 또 써볼게요. 자,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즉, 자유주의를 퍼뜨리고, 자유주의, 자, 그리고 좀 떨어져서 쓸게요. 자, 민족주의를 퍼뜨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유주의에서 어떤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정과 같은 체제가 이 당시에 성장하게 됐죠. 즉 왕의 권력을 좀 낮춘, 즉 시민의 권력을 높이고 왕의 권력을 좀 낮추는 형태의 정치 형태가 많이 퍼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민권이 신장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쌤이 자유주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쌤은요 이걸 좀 지우고 자유주의를 좀 더 깊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누구 때문에? 나폴레옹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퍼지게 되면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가 확산되고요. 자, 그리고 민주,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한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즉 이때 자 민권이 더욱더 신장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황제가 너무 센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할 만한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황제 체제에 대한 반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황제 체제에 대해서 아마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그 당시 나폴레옹의 활동 그리고 그전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처럼 민권 신장이 되는 걸 겪었었기 때문에 아니 프랑스는 저렇게 바뀌고 이미 영국은 입헌군주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황제만 세는 거야? 왜 우리 러시아는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선생님이 이킬리어설 강조했죠. 쌤이 이
평가 시험 보기 전날에 촬영한 거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까워요. 이걸 좀 수업 듣고 갔으면 참 좋았겠다.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여하튼, 자, 이렇게 나폴레옹 시기 이후에 누가 청년 장교들, 이게 키워드니까 빨간색 할게요. 청년 장교들이 비밀리에 12월 당을 결성하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차르의 서거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베스투체프 형제를 비롯한 12월 당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하, 여기 어디구나, 러시아구나. 러시아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했대요. 하지만 봉기는 진압되었대요. 여기서 아마도 이 차르는요, 당시 등장한 새로 즉위하는 니콜라이 1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건이 지금 등장했는데, 간은 바로 뭐냐면, 간은 1925년에 등장한, 1900이 아니고 800이죠, 그죠? 1800, 1825년에 등장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에요. 자, 쌤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쌤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아, 이 25세 정도의 청년 장교들이 말이야. 25세 정도의 청년 장교들이 말이야. 일으킨 거야. 이러면서 자, 러시아 지역의 청년 장교들이 워낙 차르, 즉 황제가 러시아 황제가 차르죠. 너무 강한 힘을 가진 것에 반발하면서 입헌 군주제 좀 해봐라. 뭐 해봐라? 입헌 군주제 해봐라. 라면서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찾지 못하고 왜 이걸 분석하지 못했는가? 아, 러시아가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난이야. 라고 청년 장교의 난이야. 라는 것만 생각했지? 이게 나폴레옹의 활동 이후에 그 뒤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고 했던 거죠. 모르고 공부했던 거죠. 즉, 이 자료를 분석하기엔 아직 이해가 덜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없이 암기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간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나도 매우 비슷한 사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여서 뭘 했대요? 자, 지금 이 술탄이란 자가 자유주의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들 또 장교가 또 나왔네. 여기 보이는 청년 자, 장교들이 파리에 있던 오 힌트 다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장교들이 튀르크 비밀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거사의 방법과 전략은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군단 장교 아흐메드 니아지가 전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대요. 다른 청년 장교들이 그의 모험에 가담으로써 이 무장봉기가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하죠. 아, 지금 보니까 술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술탄에게 저항하고 있는 청년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스탄불까지 먹었네요. 여러분,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죠?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비잔티움이 망하죠. 그죠? 아, 그럼 여기는 지금 터키, 즉 나중에 터키가 되는 오스만 제국이구나.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나는 뭐다? 나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당시 워낙 차르만 센 것처럼 이 술탄도 너무 세니까 1908년에 등장한 청년 튀르크당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실 때, 아, 맞아. 미드하트 빠시헌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지. 그런 정도까지는 기억했는데. 이들이 이제 뭐, 극단적 튀르크주의 때문에 1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지. 그 정도까지는 기억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즉, 이거 자체가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걸 추구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혹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 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에게 저항해서, 즉, 술탄이나 차르에게 저항해서 입헌 군주제 해주세요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참 진짜 아쉬운 게, 이 구평하기 전에, 선생님 바로 찍은 수업을 듣고서 했으면, 익힐려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익힐려설 듣고 했으면 참다 맞췄을 건데 아까워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입헌 정치 부활을 주장했다. 자, 나머지 것들 볼까요? 7월 혁명 영향을 받았다? 7월 혁명 영향은요, 여러분, 안 되죠? 이건 프랑스의 1830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가사권보다 더 이게 나중이에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선거권 노동자 승까지 확대시켜 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1838이죠.
자, 4번에 제국 내에서 와합운동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자, 와합운동은 어디 지역이죠? 일단 사우디 지역이고요. 자, 사우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합운동은요, 입헌주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쿠란으로 돌아가자. 이건 이슬람 순화운동. 이슬람교 순화운동이기 때문에 입헌주의 연관이 깊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정 수립 목표를 했다. 공화정이 아니고 뭐 수립 목표, 어떤 것 수립 목표예요? 입헌 군주제 수립 목표예요. 왜냐면, 둘 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둘 다 러시아도 차르란 존재가 있고, 술탄도 뭔가 술탄이라 아주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 있는 이 황제나 아니면 차르 즉 술탄들에게, 이거 그만하시고요. 당장 내려오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즉, 공화정은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없는 체제인데 당장 가기는 힘드니까 여기 있는 여기 차르 혹은 술탄들에게 입헌 군주제 해주세요부터 말하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불가능해요. 물론 여기 가담한자들이 언젠가는 공화정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5번까지는 목표라기가 조금 빠르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문제 포인트. 이 문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다? 바로 이해. 이해가 포인트예요. 각 사건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암기만 했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로 들어가서 이해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현대 관점으로 분석하면요. 사실 잘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감정이입도 필요하고요. 그 당시 시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